함께 있는 게 곧 교육이건만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미달이. 아우 피곤해. 그리고 얼마 후. 저기 누구세요? 아주 대자로 널브러진 엄마 미달이. 아, 얘를 정말 누가 말릴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엄마 품에 안긴 새끼쌀들.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지나갔나 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새 모자. 어머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이건 또 뭐니? 에 미달님, 미달님 거기 계시나? 애타는 외침에 응답하던 문 앞에 선 미달이. 어머머, 너희들 영화 찍니? 푸짐한 뒤태의 주인공들은 알고 보니 조금 전까지 미달이와 어울려 놀던 바로 그 수컷 수달들. 그 이름도 유명한 아는 오빠들이었던 것. 봉파리와 달봉이 불안한 마음에 엄마 옆에 딱 붙어 보초를 서보지만 새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미달이.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만난 듯 미달이 눈에는 오빠야들만 보인다. 아, 오빠? 오빠! 여기서나 좀 꺼내줘봐요. 나 애 보기 싫어. 아, 힘들다 뭐해. 힘껏 좀 밀어봐. 어떻게든 오빠 옆에 가보겠다고 발까지 동동. 아유, 아유, 저러다 큰일 나겠다. 했는데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필사의 탈출 강행. 새끼들은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사랑의 도피에 성공한 후 장소를 옮겨가며 애정행각을 벌이는 미달이. 새끼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이더니 여기서는 천생여자, 물 만난 수달이 따로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했던가. 미달이가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과연 새끼들은 어쩌고 있을까?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보나 마나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제가 봐서 진짜 어이없는 것 같아요. 절에서는 지금은 아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벌써 태어난 지 다섯 달째. 이제 슬슬 녀석들도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의 잦은 외출 때문에 아직 배우지 못한 게 더 많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더 늦기 전에 누구라도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 밥 먹장. 지금 애들 수영 연습 좀 시키려고 미꾸라지 좀 갖고 왔어요. 미달이가 애들 버리고 가는 바람에 시킬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물이 두려운 녀석들에게 수영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건데. 아기들 일로 와. 먹을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하자. 어, 역시 용감한 봉파리. 바로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엄마 없이 수영은 무서운데. 엄마 어디 갔죠? 엄마. 물이 무서워 숨어버린 달봉이와는 달리 다시 한번 시원하게 입사하는 봉파리. 당당하게 사냥에 성공. 생각보다 더 잘해주는 모습에 뿌듯한데. 하지만 겁많은 달봉인 아직 갈 길이 멀다. 물을 무서워하는 건지 겁이 많아서인지 몰라서 아무래도 얘는 혼자 따로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무서워하는 수달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 훈련은 계속되고 며칠 후 들어가 잡아야지. 너 들어가. 엄마 해줄게. 망설이긴 했지만 단 한 번 만에 사냥에 성공한 달봉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수달은 수달이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 이젠 혼자서도 잘하는 녀석들. 그래도 곧잘하네요 애들이. 어 그러게요. 저도 좀 내심 걱정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조금씩 잘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조금씩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식사가 한창인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넌 또 누구니? 이게 누구예요?
아, 지금 미달이에요, 어미. 엄마? 네. 평소에는 애들 거울도 안 보다가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어주면 그...